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고속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 있습니다. 1986년 카라카스의 고속도로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 바닥에, 바닥에 저게 뭐지? 작업 중이던 인부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발견한 작고 검은 얼룩. 네? 뭔데? 뭔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얼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룩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더니 급기야 무려 약 13km에 달하는 아스팔트가 검은 얼룩으로 완전히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름 같은 게? 유전이야? 근데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석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얼룩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해서요. 이 검은 얼룩이 발견된 이후 약 5년 동안 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무려 1,8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검은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국가위원회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 검은 물질이 정확히 무슨 성분인 건지 왜 발생을 하는 건지는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다. 인근에서 오물이 내려온 거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 쏟아냈죠. 한편 정부에서는 이 검은 물질을 없애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요. 고압에 물을 뿌리거나 대량의 세제로 닦아도 봤지만 안타깝게도 별 차도가 없었고요. 아스팔트에 대량의 석회석 가루를 뿌려도 봤지만요. 근데 검은 얼룩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나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답답할 노릇이네요.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물질 성분도 모른다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해결되지 않자 심지어는 아스팔트에 저주가 내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내린 최후의 결단. 어떻게 내렸어요? 아스팔트 재포장. 다행히도 그 이후부터는 아스팔트에 검은 얼룩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미지의 검은 물질로 뒤덮였던 베네수엘라의 도로. 과연 그 정체는? 1872년 미국 뉴햄프셔주 위니피사우키 호수의 기슭.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약 2m 정도 팠을 무렵. 에이? 이 뭐야? 인부들이 진흙 덩어리 속에서 발견한 정체불명 이 달걀 모양의 돌. 우와. 야,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옛날 게 아니어도 갖고 싶다, 야. 네. 요즘 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네. 문양이에요. 이 돌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미국의 학술지에서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놀라운 유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돌을 분석한 결과 이 돌에는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스터리 스톤이라 불리는 이 돌이 간직한 첫 번째 미스터리. 불분명한 용도. 미스터리 스톤에는 사람의 얼굴, 천막, 초승달, 발굽처럼 보이는 원등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그저 조각상인지, 화폐인지, 생활도구인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미스터리. 너무나 정교한 기술. 미스터리 스톤은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은 고대의 기술로는 불가능. 전동 드릴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으로 최소 19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 스톤은 연대 측정조차 불가. 스톤의 정체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아니 근데 연대 측정이 안 된다고요? 연대 측정은 또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미스터리 스톤이 가진 마지막 미스터리, 암석의 종류. 한 지질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스터리 스톤은 주암이나 압쇠암의 일종으로 추측되는데요. 문제는 그 암석들은 스톤이 발견된 뉴햄프셔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 이는 미스터리 스톤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것, 이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물건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는 겁니다. 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한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공예품을 만든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 지역의 뭐 문화나 뭐 풍습이나 이런 게 반영되기 마련이고 뭐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게 전혀 연관된 게 없는 동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딴 데서 온 거일 가능성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출처도, 기원도, 사용 목적도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는 미스터리 스톤. 그 비밀은 약 1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반석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는 그런 돌 아니야?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요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반석 오징어 밑에 있어. 맥반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자연발한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설마 오늘 주제 야광돌 형광 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는. 이 표백제 원료인 염수처럼 보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 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의 발견에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 개의 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야,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 개의 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저 두 개의 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요?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설. 이 검을 가진 자는 모두 죽는다. 뭔가 근데... 저 되게 막 귀신이 씌었나 봐. 사연이 있나 보다. 전설 속 오싹한 검의 정체는 1500년대부터 도공 집단 무라마사가 만들어낸 무라마사 검입니다. 무라마사의 검들은 예리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어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라마사 검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도, 일명 저주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설이 생긴 것은 에도 시대를 연 초대 장군 도쿠카와 이에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도 무라마사 전설에 따르면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가 부하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그때 무라마사 검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부친 역시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이구,
야, 같은 검으로요? 같은 검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다 그렇죠. 두 분 다 무라마사 검에 진짜? 살해당한 겁니다. 뭐 쉬었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자식 역시 무라마사 검으로 생을 마감. 아, 진짜? 그리고 본인 역시 무라마사 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등 무라마사 검이 도쿠카와 가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고요. 이후 도쿠카와 가문에선 무라마사 검 소지를 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도쿠가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검들을 만든 거예요? 원한이 있던지 아니면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도쿠가와 가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651년에도 무라마사 검을 가진 또 다른 사무라이가 사망. 이에 이 검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저주의 검으로 악명을 떨쳤던 건데요. 야, 아니 그럼 누가 가지고? 가지기만 해도 죽는데. 근데 명검이니까. 저 시대의 무사들은 명검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라마사 검의 탄생 과정부터 오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뜨거운 온도에서 담금질 끝에 탄생하는 명검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이 무라마사 검은 유난히 낮은 온도에서 탄생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귀기가 설인 것은 아닐까요? 근데 사실 뭐 워낙에 검도 많이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설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악명을 떨친 게 아닐까요? 괜히 좀 덧붙여지기도 하고. 악명 높은 전설의 검 무라마사. 과거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이 요도는 이제 박물관에 봉인돼 있는데요. 다신 세상에 나올 일이 없길 바랍니다.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두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몰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만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아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아 그래도 신석기는 아니었던 거죠. 신석기는 아니,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아, 오케이, 이거 진짜인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글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나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글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글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글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글로젤에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글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글로젤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에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야, 근데 사실 1920년 되면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글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근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근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알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것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떠날 곳은 독일 베를린의 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미스터리한 유물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아 근데 모자라고 하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그냥 뭔가 너무 높잖아, 이게. 쓰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지. 네. 저거 누가 어디에 좀 쓰고 다녀, 저건. 자, 일명 베를린의 황금 모자라 불리는 이 유물. 높이 74.5cm에 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뿔형에는 일정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돼 있는데요. 이 베를린 황금 모자는 1996년 베를린 박물관이 한 개인에게 사들였다는 정보만 있을 뿐 출처 불명, 정체 불명, 각종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챙이 있고 네. 뭐 구멍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모자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념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전시해놓고. 기념. 위조된 유물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베를린 황금 모자와 외형이 똑 닮은 황금 모자가 세 개 더 존재합니다. 연구 결과 이 황금 모자들은 전부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우와. 일각에서는 이 모자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법사의 모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황금 모자가 달력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 달력일 수 있겠구나. 저걸로 달력으로 썼구나. 근데 왜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계가 주목한 것은 일정한 패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형의 각 기호가 하루를 상징하고요. 이 원의 패턴으로 태양과 달의 주기를 적용해 최대 57개월의 기간을 계산, 황금 모자가 더욱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 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원전 433년 그리스 아테네의 천문학자인 메톤이 기존 달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메톤 주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황금 모자가 이 메톤 주기보다 무려 약 700년 정도 앞선 달력, 즉 여태껏 보고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의 높은 천문학 지식을 증명하는
산물이었던 겁니다. 아, 대박이다. 오리가 거의 없어.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황금모자.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개입했던 건 아닐까요? 1949년 러시아의 지질학자 와딤 코르파코프가 시베리아 남동쪽 이르쿠츠크를 찾았는데요. 어이, 이게 머스키? 자,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대한 무언가. 뭘 봤는데요? 거대한 무언가? UFO? 자, 일명 시베리아의 독수리 둥지로 불리는 파톰스키 분화구인데요. 아이고, 엄청 크네. 야, 눈동자 같다요. 오, 정말. 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파톰스키 분화구의 규모는요. 지름 160m에 높이 40m. 무게는 무려 약 100만 톤. 그리고 생성 시기는 약 300년 전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뭐, 300년 전? 분화구면 화산 폭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자, 과연 그럴까요? 처음엔 전문가들도 모양이나 규모 등을 근거로 당연히 화산 분화구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톰스키와 가장 가까운 화산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파톰스키 분화구의 생성 원인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파톰스키는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파톰스키에서는 운석 충돌로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도 찾을 수 없었고요. 방사능 관련 조사에도 나섰지만요. 방사능 성분이 단 1%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다 아니네.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또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지하에서 마그마가 흘러들어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생성됐다는 주장. 하지만 어? 이 역시 파톰스키 근처에서 마그마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네. 울창한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파톰스키 분화구.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루의 아마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깃든 고대 영혼의 힘들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전설. 그런데 그 전설 속 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페루 동북부인 우카얄리주의 밀림에 위치한 끓어오르는 강, 미안투아쿠 강입니다. 오우, 저 수증기 봐. 자, 온천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이 정도면 부글부글이지, 저렇게. 오, 정말 끌래요? 총 길이는 약 6km, 평균 강폭은 25m인 미안투아쿠 강. 가장 뜨거운 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온천 정도가 아니네요. 자칫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순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근처에 화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미안투아쿠 강과 가장 가까운 화산은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 멀다.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400km 정도인데 네.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과학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게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 끓는 강이 보고된 적은 네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물의 신이자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 때문에 강물이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물에 치유력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 목적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지구물리학자인 안드레스는 끓는 강의 과학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매년 미안투야쿠 강을 찾아 연구 중인데 결국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죠. 아, 이건 진짜 궁금하다. 대체 언제부터, 대체 무엇이 페루 아마존의 미안투야쿠 강을 끓게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설 속의 강이 정말 나타난 걸까요? 캐나다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 벨.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이 섬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1978년 4월 2일. 벨 섬의 서남쪽 지역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문과 함께 폭발이 발생. 자, 느닷없는 폭발의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했고요. 주변 가옥들도 파괴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순식간에 섬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뭐 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이 벨 섬에서 폭발한 것은 폭탄이나 화산의 폭발음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폭발이었습니다. 대신 폭발 지점의 중심에는 깊이 60cm에 너비 90cm에 컵 모양 구멍 두 개만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크지 않나요? 그리고 폭발 당일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주민들. 하늘에서 섬으로 떨어지는 빛을 봤어요. 전 공처럼 둥근 번개를 봤어요. 어?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벨 섬을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 벨 섬 폭발은 슈퍼볼트 때문입니다. 슈퍼볼트? 한 조사단들은 일반 번개보다 100배 이상 밝은 강력한 번개, 슈퍼볼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분명 벨 섬에서 비밀 무기 개발 실험을 한 겁니다. 당시 소련이나 미국이 극비로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 무기 실험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아무래도 비밀 군사 실험 외에는 이거 대포 같은 거? 뭔가 무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하 벙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뭐 지하 폭발 실험이나 이런 걸 했고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다 좀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대체 1978년 4월 2일 벨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페루 남부의 나스카 평원. 그리고 이곳에 그려진 거대한 지상화, 나스카 라인. 이거는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봐도 또 신기해요. 세계 불가사의 하면은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페루뿐 아니라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제2의 나스카 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동에? 이건 모르실 테니까 우와, 사진 어머. 보시죠. 와, 이거 신기하다. 약간 그 암모나이트 조개? 어. 그런 느낌이네요. 1920년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 3국에 걸친 광활한 사막에서 무려 천여 개나 발견된 중동판 나스칼라인, 빅서클. 그런데 페루의 나스칼라인과 달리 중동의 빅서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요. 돌을 쌓아 만든 돌 구조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바퀴 모양과 비슷하고요. 크기도 지름 약 400m부터 다양합니다. 돌로 만든 거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빅서클은 최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일종의 법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제각각이고 원 내부의 형태 또한 전혀 일정하지 않다는데요. 공룡 발자국. 아니, 발자국이면 발자국. 일정해야죠. 여러 아니, 마리가. 여러 마리가 일렬로 간다. 하나씩만. 이게 받아주기 너무 힘드네요. 아무 얘기나 하니까. 그래서 지난 2011년 빅서클 문양 연구를 위해 호주의 저명한 고고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교수가 중동을 찾았습니다. 빅서클은 종교적인 이유로 만든 구조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죠. 한편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빅서클은 과거 건물의 터입니다. 아닙니다. 고대 묘지의 흔적이에요. 이 빅서클의 근원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데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빅서클의 정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 지하 미궁 발견. 이것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것이다. 피라미드를 능가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능가합니다. 피라미드 지하에 미로가 있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역사 제2권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열두 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모이리스 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천 개의 방이 있다. 그 밖에도 17세기 5대 이집트 연구자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하는 미궁 대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서에는 있지만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던 미궁. 그래서 전 세계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은요,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을 찾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벨기에와 이집트의 공동 역사연구팀 마타하에서 드디어 미궁 위치로 보이는 곳을 찾은 것이죠. 우와. 이 연구팀이 가리킨 곳은 아멘 엠 헤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앞! 이곳을 미궁이 있는 곳이라 한 이유는 이 연구팀은 그간 미궁 관련 정보들을 분석해서 미궁 장소로 예상되는 후보지에서 지질 레이더 조사를 했는데요. 야. 그런데 아멘헴헤트 3세 피라미드 앞 지하에서 인공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 야 이건 엄청난 발견이네. 그렇죠. 저 미궁에 뭐가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뭔가 중요한 걸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말이야. 연구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당장 미궁과 관련된 조사를 중단하시오. 이집트 정부와 고대 이집트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제재를 이유로 미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집트 정부에 정식으로 미궁 조사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아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결국 이집트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마타하 연구팀은요 아예 미궁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피라미드보다 크죠? 훨씬 크네. 지하 도시인가? 여전히 역사 속 깊은 사막에 갇힌 고대 미스터리 스팟 이집트 미궁. 과연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진짜 미궁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하와이 남쪽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오직 이 해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와. 어머 저게 뭐야? 아니 이렇게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자국을 이렇게. 발자국? 그러니까. 네. 자, 이 사진은 2018년 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가 하와이 남쪽의 태평양 해역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찍은 건데요. 심해 4,000m 해저에서 발견된 이 구덩이들은 깊이가 약 13cm에 대략 6에서 13m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구덩이가 무려 3,5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 구덩이들은 뭘까요? 이 구덩이들은 지질이나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저건 혹시 저기서만 사는 어떤 생물들의 집 아니에요? 맞아요. 집 아니면 아예 그 표면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우리 갯벌 가면은 조개들이 있죠. 이렇게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래 사는 것들이 이렇게 숨 쉬려고. 그 또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이 구덩이들이 미스터리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역의 심해 생물 중에는 이런 흔적을 남길 만한 게 없습니다. 연구팀이 영국 왕립학회 오픈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심해에서 사냥을 하는 고래 일종인 민부리 고래가 바닥에 붙어 사는 먹이를 빨아들이다가 이와 비슷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부리 고래가 심해 4,000m까지 잠수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심해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도는. 근데 아직도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생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명체 흔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겠죠. 포세이돈이 살고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삼지창. 용왕님이 다 삼지창 자리 아니에요? 삼지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찍고 지나간 거야. 내가 왜 이걸 따라하고 있니? 아, 정말. 옆에 있는 올마. 태평양의 심해 4,000m. 그 의문의 구덩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그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까요? 노르웨이 헨스달렌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어, UFO다!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많아졌다가. 것도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헨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헬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헬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헬스달렘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헬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응? 신발 자국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에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어? 저거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이야.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어?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8이네? 글자 숫자네, 숫자? 오, 5자네, 5자가 5자. 그래요?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어,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존하는 일이죠. 어?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러시아 북 오세티아 산악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다르가브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한 장소로 불리는데요. 집인데 좀 이상한데? 약간 위에 피라미드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집이에요. 이게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그래픽 같기도 하고요. 집이 좀 기분 나쁘게 생겼다. 저 사진 속의 건축물은 네.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뭐? 집이 아니에요? 정체는 바로 묘지. 묘지를 집처럼 만들어놨어? 그러게. 이 묘지는 정확히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 이 묘지에 유골들과 함께 묻혀있는 옷가지와 소지품들. 부장품 같은 거 아닙니까? 고인의 유품 같은 거. 유품 아니에요, 저거? 그러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이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수많은 묘지들은 마을 사람들 각각의 가족 묘지이고 묘지마다 한 가족이 함께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하다 못해 섬뜩한 건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스스로 묘지에 들어가 죽은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지역의 장례 풍속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소지품 발견된 거는 마지막 사람이 쓰던 거겠네? 자, 그것도 여러 추측 중에 하나고요. 네. 자, 그런데 또 몇몇 역사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묘지들은 전염병 격리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집같이 생겼으니까. 격리시킨 거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마을에 극심한 역병이 돌자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들 스스로 이 묘지 안에서 생활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부 묘지에서 배 모양의 구조물과 노가 발견됐는데 다르가브스 마을 근처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야? 즉, 배를 탈 곳이 없다는 거죠. 야, 그럼 배는 뭐야? 네, 정말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찬 다르가브스의 묘지. 진실은 그곳에 묻힌 망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자, 젊은 피 박 기자와 덜 젊은 피 오 기자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박 기자 자신 있습니까? 제 특종 들으시면요. 네. 오늘 밤에 화장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너 그래요? 미리 여기서 다 볼일을 보고 와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의 훈령이 나타난다. 이것은 공포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홍콩의 한 극장인데요. 1964년 홍콩 완자이구에 지어진 극장 동성희원. 남성 A씨는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씨에게 말을 건 한 남성.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뒤쪽에서 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A씨는 성냥을 건넸죠. 그런데 저 불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당시 A씨 주변의 남성 관객은 딱 한 명이었는데요.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뒤에서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그래서 A씨가 또다시 성냥을 건넸죠. 하지만 뒤에 있던 남성은 필요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진짜 아까부터 불 달랐는데 내 말 무시해? 뭐야? 그 뒤 겁에 질린 A씨는 다신 이 극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과연 A씨에게 말을 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정말? 응. 동성희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 비 내리던 늦은 밤, 직원은 심야 영화표를 구매한 관객 5명을 들여보내고 상영관 문을 닫았는데요.
어? 왜 세 명이 더 있지? 분명 직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가 보니 관객이 8명인 겁니다. 그래서 직원은 슬쩍 경찰을 불렀는데요. 황당하게도 3명의 관객은 연기처럼 사라진 상황. 그렇게 약 10여 년 동안 홍콩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이 나오는 극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유독 이 극장에서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연이 있죠?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극장 동성희원의 터가 과거에 장례식장이었다. 그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터가 중요해요. 귀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떠돌면서 결국 1974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극장은 폐쇄! 그리고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진 극장. 죽은 자들의 원혼은 이제 그곳을 떠났을까? 2022년 5월 중국 광시 주앙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야,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울창하잖아요. 진짜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데 나오는 건.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터리한 지하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맹의 상징, 원탁의 기사들을 호령한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아서왕. 아서왕에 대한 전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서왕의 최후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이 최후에 대한 게 없어요. 사라졌다고 나오는. 네. 아서왕의 영웅담에 대한 결말은 전설 속 신비의 섬 아발론에서 불사가 돼 안식을 취했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면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전설 속 아발론은 실존하는 건지 그 무엇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서왕이 안식을 취했다는 전설의 섬 아발론이 영국 남서부의 도시 글래스턴베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1191년 글래스턴베리의 수도원에서 아서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관을 발견. 그 안엔 키가 큰 남자의 뼈와 머리카락 그리고 아서왕의 왕비 귀네비어로 추정되는 여자의 뼈가 출토된 건데요. 관 위에 있었다는 납 십자가에는 라틴어로 이곳 아발론에 아서왕이 묻혔다 라고 적혀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 적혀 있었으면 거의 진실인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실존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1500년대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그의 유해는 물론 십자가에 대한 기록마저 감쪽같이 증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납십자가가 있으면 사실 안 믿을 리가 없는데 이게 없군요.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서왕 무덤의 흔적에 대해 사람들은요, 아서왕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수도원 측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 하지만 그마저도 추측에 불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다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증명도 안 되고, 네. 반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던 1981년. 데릭 마혼이라는 남성이 1191년 글래스턴베리 수도원에서 발굴됐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측정해보면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것 아니다 막 딱 나올 텐데. 나오겠죠. 금속으로 보면 언제 만들어진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오니는 해당 십자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음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하게도 또다시 십자가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해당 십자가 또한 가짜였을 것이라고 추정. 또다시 아서왕 무덤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빠졌습니다. 과연 글래스턴베리가 정말 전설 속의 아발론이었을까요? 불사가 돼 전설 속으로 사라진 아서왕. 자꾸만 사라지는 십자가에 얽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 구이저우성 웨이닝현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원정을 다녀온 곳입니다. 아, 저렇게 많아. 진짜 많네. 되게 평범한 그냥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옥수수밭 뒷산이라니까.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을까요? 2020년 6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싹하고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죠? 불나팔 같은 소리요? 울음소리가 들려, 울음소리가. 저기는... 저 불나팔 같은 소리 말하는 거예요? 네. 야, 이상하다. 뭔가... 울음소리인데? 저게 뭔 소리야? 무슨 동물 울음소리도 아니고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성해진 소문. 아니, 뒷산에서 나는 소리가 혹시 용의 울음소리 아닐까?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용을 신성시했죠.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비와 가뭄, 홍수 등을 다스리는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워낙에 소리가 기이하기도 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기에 혹시 그 소리가 전설의 동물 용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 이 마을 가면 신성한 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매일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아, 용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통하잖아요. 그 신성한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던 거네요. 자, 이 마을의 미스테리한 소리가 연일 화제가 되자 당국에서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소리를 분석한 결과 이 소리는 새가랑 매출하기 새 소리로 보입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소리의 정체가 용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뭔 새가 저렇게 크게 울어요? 무슨 뭐 울음통이 무슨 뭐? 하지만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아니 새 소리라면 그동안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어요? 이 마을에 수십 년 살아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마을 인근 허장현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마을에 폭우가 내리고 나서야 소리가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일부 주민들은 이 의문의 소리가 용의 경고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밭 뒷산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의문의 소리. 단순히 새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용의 경고였을까요?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 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재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에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부딪히고 융기하고 그러면서. 저 정도 지각운동이면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그렇죠.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두 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세 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길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사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지를 누가 저리 활약이죠.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징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두 기자님은요,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폼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폼페이의 남동부 테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 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우와. 17세기까지 폰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올 거야?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남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폰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폰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폰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흡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저...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 아니면 저거 말고는 해, 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폰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의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목탑 중 가장 높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한 불공사 석가탑. 일명 응현 목탑은 아, 높다. 와. 높이가 67.31m입니다. 이런 높이임에도 무려 96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보존되고 있어 신비한 수수께끼로 통하는데요. 13세기 원나라 시절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했고요. 집 5,800채가 파괴되고 1,400여 명이 사망. 1926년엔 군벌 전쟁으로 200개가 넘는 포탄이 탑에 쏟아졌지만 쓰러지기는커녕 굳건함을 보였고요. 심지어 1950년대엔 두 번의 낙뢰에도 목조 건물인 응현 목탑만은 멀쩡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재해온 응현 목탑의 내진, 낙뢰, 방제, 방화 능력은 중국 내에서도 미스터리. 중국인들은 탑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도 9.0은 놀라운데요. 아니 나무라며. 틀어지지도 않나? 그러니까. 한간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께서 탑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탑을 만든 노고를 치하하고자 탑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용왕과 불의 신을 보내셨다. 1966년과 1974년에 걸쳐 탑 내에서 두 개의 치아를 발견. 조사 결과 이 치아가 바로 불치사리, 석가모니의 치아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전설 속 불치사리의 성스러운 힘이 탑을 보호한다고 전해진 겁니다. 와. 그리고 응현 목탑을 지켜준다는 전설 속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응현 지역 전설에 따르면 탑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보호주, 구슬이 존재. 불구슬은 천둥과 폭격을 막고, 물구슬은 홍수에서 탑을 보호하고, 먼지구슬은 먼지로부터 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년을 버틴 미스터리한 목탑.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전설 속 보물들의 성스러운 힘이 재난으로부터 탑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거.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두 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 수 있죠. 네, 이 뜻이 죽어! 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오.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음산해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주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주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미터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주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주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주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인 모를 수많은 실종 사건으로 세계 5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 27도에 위치한 한 사막에서도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멕시코 두랑고주에 위치한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입니다. 1970년 미 공군이 발포한 시험용 미사일이 이 사막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 공군은 신속하게 미사일을 회수한 뒤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왜 이러지?
여기 위성 신호도 안 잡힙니다. 조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 사막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올스톱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이 사막에 유독만이 매장돼 있는 물질, 자철광과 우라늄이 전자신호를 방해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서 전자기기나 자동차가 멈추는 바람에 애를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기이한 경험. 키가 요만한 소인들이 저를 노려보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줬는데 인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조나델 사일렌시오 사막을 두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차원 포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중학생을 데려왔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나델 사일렌시오 사막. 그곳의 미스터리는 지금도 고요 속에 묻혀 있습니다.